자, 김태성 이사는 오늘 나도 슈퍼스타 K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 슈퍼스타 K 예전에 저희가 이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엔터주를 두신 건 아닐 것 같고 뒤에 막 미사일 떨어지네요. 이걸 보니까 방산주도 이제 앞으로 우리 K 방산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사님? 일단 힌트가 세련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다음에 좋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일단 최근에 보면 시장에 K뷰티, 뭐 혹은 K미용의료기기, 혹은 K엔터, K푸드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테마로 형성이 됐다라기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도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도 슈퍼스타 K라는 힌트를 가지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는 방산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분기에 2차 전지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방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이 쉬어가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실적을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방산주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시장 에서 방산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약 20% 정도 시총이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산은 여타 다른 테마하고는 다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수출 뉴스와 눈에 보이는 숫자를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수가 어지러울 때 저는 오히려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이 강한 이유는 결국 이제 두 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유럽에서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백을 또 다시 사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탄환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자주포 같은 것들이 이제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유럽 쪽의 수출 호조가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제품을 지금 수입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폴란드가 사용한다, 그럼 다른 유럽 국가도 우리 K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충분히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요. 또 이제 정부에서도 반도체 2차 전지뿐 아니고 방산도 이 초격차 프로젝트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세금 공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도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K방산 한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방산, 우리 방산주들이 작년부터 해서 야금야금 계속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이런 것에만 눈이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수주도 잘 받고 있는 이런 방산주들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일단 현대 로템을 저는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현대 로템 하면 뭐 전통적인 방산주라기보다는 일단 과거에 이 전차 사업까지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주가에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은 어려웠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 방산 쪽에서의 성과가 워낙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다른 여타 방산주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K2 이 전차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의 1차, 2차, 3차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납품 대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폴란드와 이제 처음으로 이 수출이 진행이 되는 만큼 만약 폴란드에서 좋은 평가를 더 받는다, 그럼 다른 나라로의 수출 길 또한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 레일 솔루션이라고 하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적자폭이 굉장히 컸었던 레일 솔루션이 사실 이제 방산 쪽에서 돈을 벌더라도 재무제표상 상계가 되면서 그다지 좋은 모습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지만 이 레일 솔루션까지 이제 최근에 적자폭을 굉장히 크게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장점을 삼아서 저는 현대 로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기업들이 내는 실적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대신에 엔비디아가 지금 좋기 때문에 섹터 전체가 따라가는 느낌이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아요. 성과도 좋고 성장성에도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내보이는 실적 대비 주가가 워낙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현대로템과 같은 방산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혹은 내일 시초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27,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 하지만 그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 저는 충분히 4월 25일 날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서 네. 4만 2천 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잡고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로템 방산주 중에 주목 많이 받고 있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오늘 종가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나도 슈퍼스타 K, K방산과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최진욱 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팀장님께서는 방산주 어떤 거 보세요? 저는 이제 방산주 하게 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네, 아무래도 또 올해 1분기에도 좀 일부 물량이 좀 수출이 증가를 해가지고 좀 호실적까지 좀 기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좀 좋은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년 말에 하나 디펜스의 100% 좀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일부 내재화를 확실하게 좀 갖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좀 통합 방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줄 수 있는 그러한 좀 기업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전에도 좀 폴란드 수출에서 이 K9 부분들이랑 그리고 탄핵유랑 좀 같이 함께 판매를 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좀 많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성과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좀 패키지 판매 형식으로 인해 가지고 수주 물량도 좀 확실하게 좀 증가를 해주면서 매출액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꾸준히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하나 디펜스랑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좀 부품을 따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완전 내재화를 통해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무 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일회성 비용 부분들이 축소가 될 수가 있고요. 축소가 되게 되면은 앞으로 매출 부분들은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방산해서는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지금 월봉 추세가 계속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되고 일봉도 지금 꾸준히 계속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가권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 뭐 PBR 수치가 2배 조금 밑에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주가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10만 1,000원대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규 매수 관점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 정고 라인 좀 그 이상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